연예인 주식 부자 순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1위였던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3위로 밀려났고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의 대주주 배용준 씨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연예계의 지각 변동은 한류 스타 김수현이 일으켰습니다.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 대주주인 배용준 씨는 주식 가치 1,384억 원으로 연초보다 두 배 넘게 급등하면서 연예인 주식 부자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김수현 씨의 몸값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폭등하면서 소속사 주가도 덩달아 뛴 겁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반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은 2위에서 3위로 밀렸습니다. 소녀시대 유리의 열애설이 터진 날 시가총액이 175억 원이나 증발하는 등 이수만 회장의 주식 가치는 연초보다 10% 넘게 빠졌습니다.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열애설이 터진다든지 또 엑소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 멤버들이 뭐 탈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악재들이 터져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위는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빅뱅의 화려한 컴백에 2천억 원 넘는 주식 가치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한편 최근 컴백해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연초보다 주식 가치가 20% 넘게 증가해 5위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이동훈입니다. Yeah.